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지입니다. 여러분, 장마철이 온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 두 달 중에 이틀 빼고였나 비가 엄청 많이 내린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정말로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어요. 정말 여름이 왔구나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맞이 추천 아이템들을 찍어보려고 해요. 바로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이 브라렛 두 종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케빈 클라인의 브라렛이고 하나는 립팝 제품의 브라렛이에요. 여름이 되고 다른 계절보다 누브라도 사용을 많이 하고 리플 패치도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제일 크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브라렛을 사용을 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땀이 엄청 많거든요. 찝찝하고 이런 느낌이 정말 싫어서 브라렛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티셔츠 같은 걸 입을 때는 이런 브라렛을 착용을 하더라도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착용을 많이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편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케빈 브라렛인데요. 정말 유명하잖아요. 디자인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바스트 모양을 굉장히 잘 잡아줘요. 불편함도 없었고 그냥 입는 디자인이거든요. 후크나 이런 게 없는데 쉽게 입을 수 있고 벗기도 편한데 이렇게 캡이 들어가져 있어서 따로 니플 패치나 그런 거를 붙이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았던 점이었고요. 꼭 입어 보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땀 흡수도 굉장히 잘 되고 색상도 여러 가지였었는데 땀이 많다 보니까 블랙 색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립팝 브라렛이에요. 365일 중에 200일 넘게 입고 다니는 엄청 자주 입는 브라렛이에요. 착용을 안 한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고요. 마찬가지로 캡이 들어가져 있어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몸에 여기 부분이 딱 밀착이 되어서 티가 정말 안 나는 나시거든요. 밥을 조금 많이 먹거나 그러면 브라렛도 조금 불편해서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 때도 많았었는데 입자마자 정말 아무 느낌도 안 나고 너무나도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냥 입고 셔츠 같은 거 걸쳐도 전혀 속옷티도 나지도 않고 땀 흡수가 굉장히 잘 돼요. 착각일 수도 있는데 요새 쿨링 나시를 정말 많은 분들이 착용을 하시잖아요. 이것도 쿨링 느낌이 들어서 자주 입어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 선글라스들인데요. 두 종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이 젠틀몬스터 선글라스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이거는 안테나 01 선글라스예요. 골드 시리즈 선글라스인데 이렇게 옆에 보시면 포인트가 되어 있는 선글라스예요. 저는 선글라스를 이렇게 착용을 하기보다는 머리에 쓰려고 약간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을 하려고 선글라스를 사는데요. 제가 안경하고 선글라스가 정말 안 어울리는 사람이거든요. 이 선글라스는 제가 젠틀몬스터에 직접 가서 구매를 했었었는데 제가 옷 스타일이 약간 힙한 스타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목걸이나 귀걸이 말고 선글라스를 활용을 하고 싶은데 젠틀몬스터가 힙한 느낌의 브랜드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안 어울릴 수 있지? 라고 할 정도로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틴트 선글라스는 잘 가 이렇고 이 선글라스를 구매를 했는데 제 얼굴형에 딱 맞는 선글라스예요. 약간 이런 느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무거우면 안 되고 코가 아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콧대 눌리는 느낌이 싫어서 콧대가 눌리면 약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벼워요. 머리에 착용을 했었을 때도 이런 느낌으로 되게 예쁘지 않나요? 되게 기본 디자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어서 유니크해 보이는 느낌? 젠틀몬스터의 골드 라인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이런 포인트가 다 되어 있고 힙하고 유니크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젠틀몬스터의 골드 라인 추천을 드릴게요. 미우미우 선글라스입니다. 한눈에 반해서 산 선글라스인데요. 여름이라서 이런 화이트 색상을 끼고 다니면 시원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선글라스를 들고 왔습니다.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 아닌가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의 선글라스입니다. 화이트라서 굉장히 튀는 것도 있지만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 있어서 귀여우면서도 유니크하고 색상도 예쁘고 비가 오게 되면 저는 사실 액세서리 착용 같은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습하고 착용하고 있는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액세서리는 무조건 착용을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냥 이걸로 포인트 하나 주기 예쁠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 탈색을 했잖아요. 슬픈 소식이 블랙을 너무 많이 해서 탈색을 다섯 번을 했는데 핑크색으로 남아있어서 머리를 바르고 붙임머리를 했어요. 두피가 건강이 정말 신경이 쓰이잖아요. 스킨블루 림팜 포스포 헤어토닉이에요. 너무 좋아요.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있는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뿌려주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너무 시원해요. 저처럼 딱딱한 머리를 가지신 분들은 머리에 근육이 풀린다고 해야 되나요? 잠도 잘 오고 통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즉각적인 쿨링 효과가 있어서 두피에 열을 내릴 수 있어서 좋아요. 두피에 열을 많이 받게 된다면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게 되는데 머리카락이 안 빠지는 거예요. 저처럼 탈색 모이시거나 얇은 머리카락을 가지신 분들이라거나 정말 두피가 딱딱해서 잠을 못 자요 이러신 분들은 이런 헤어토닉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정말 강추예요 이것도.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기초 케어 제품인데요. 퍼쉐르 247 초유 포어 디펜스 앰플이라는 제품이에요. 인스타 광고로도 먼저 접해봤고 오세님의 왓츠 인 마이 백 영상에서도 봤었었는데요.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이 제품 궁금하다. 한번 사볼까? 이러는 찰나에 광고를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메이크업하고 나서 뿌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 같은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워터캔 미스트를 뿌리게 된다면 더 건조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오일 미스트는 기름지고 메이크업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앰플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지질과 유사한 초유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뿌리는 순간 촉촉해지고 무너짐, 건조한 개기름을 한 번에 동시에 잡아주더라고요. 요새는 없어서 안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딱 이렇게 작은 제품이라서 일단 너무 좋았고요. 여기 보시면 앰플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거든요. 저 이거 광 보이시나요 여러분?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저는 이 제품을 픽서 대용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픽서보다 이 제품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미스트가 아니라 뿌리는 모공 앰플인데요. 왜 뿌리는 앰플인데 메이크업과 궁합이 좋냐면 마스크를 벗고 나서 피부가 이제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피지 분비라든지 모공 늘어짐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딱 잡아주는 모공 앰플이에요. 모공을 쫀쫀하게 유지를 하면서 메이크업이 정말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미니백에도 들어갈 만한 크기 라서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어요. 제 가방 안에는 항상 이 제품이 들어가져 있어요. 저랑 피부 타입이 다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성인 친구한테 이거를 뿌려준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이 제품 뭐냐고 자기도 따라 사겠다고 너무나도 만족을 했어요. 지성분들도 아무래도 피지 조절이라든지 모공 늘어짐이 당연히 고민이 되시잖아요. 한 번에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철에 이 제품을 정말 추천을 해드려요. 샤넬 공방 시리즈의 슈슈예요. 요새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저는 붙임머리에 곱슬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정말 해그리드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헤어 액세서리들을 정말 정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모자 그리고 헤어 슈슈를 정말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뻐서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샤넬 행사장 갔었을 때도 착용을 했었는데 포니테일하고 나서 이렇게 묶어도 예쁘고요. 팔찌 대용으로 손목에 차고 다녀도 너무 예쁜 제품이고 제가 오늘 머리를 땄잖아요. 그래서 머리 밑에 한번 묶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에 대한 슬픈 있어. 내가 이걸 묻어서 빨았거든요. 원래 이게 살짝 빳빳한 소재였는데 흐물거리는 소재로 되었어. 난 정말 바보야. 약간 이렇게 느낌이에요. 샤넬 로고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포인트 되고 예쁘거든요. 이런 슈슈도 이렇게 하면 예뻐요. 이런 식으로. 짠. 제가 모자를 평소에 정말 잘 쓰고 다니는데 생얼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화장하고 나서도 많이 쓰고 다니거든요. 이상하게 밝은 모자가 안 어울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저한테. 성공한 두 가지 청 모자를 들고 왔습니다. 짠! 타입 서비스라는 모자의 제품이고요. 글로브 모자예요. 이 두 가지 제품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가져왔어요. 다 확인을 했어. 항상 품절이 아닌 것만 골라서 가져오더라도 항상 품절이 되어 있어.
이 모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버 모자인데요. 벨라라고 적혀져 있는 모자예요. 핑크색 레터링이 예쁘게 들어간 모자인데 비가 오다 보니까 머리를 닦고 모자를 하나 씌워주면 딱 예쁘더라고요. 어두운 색 티셔츠에도 너무 잘 어울리지만 밝은 색 티셔츠에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흐물흐물한 느낌의 모자에 너무나도 예쁜 연청색이에요. 민트색 살짝 느낌이 나는 모자인데 저 사실 일본을 또 갈 예정인데 하얀색 원피스에 이 모자에 이렇게 머리 따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는 모자가 좋거든요. 조절도 할 수 있는 모자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두상에 맞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모자라서 너무나도 추천을 드립니다. 전에 모자랑 똑같은 느낌의 모자인데요. 앞부분에 튀어나온 것도 없고 흐물거리는 모자이고 이것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이 모자는 살짝 러블리한 느낌이었다면 이 모자는 조금 더 힙한 느낌? 지금 입고 있는 옷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검정색 옷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모자예요. 이 타입 서비스 웹이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는 모자가 시그니처 모자인 것 같더라고요. 색상도 많고 카페 샘느 팔고 있어서 거기서 구매를 했었던 제품인데 너무 예뻐서 한눈에 반해버린 모자예요. 그냥 청바지 청으로 세트로 입고 이 모자 착용하면 청청 패션 끝판왕 아닌가요? 여름 같은 계절에는 이런 청모자가 정말 너무나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모로코 마스카라를 소개해드리는 걸 깜빡을 했는데요. 오늘 보시면 이렇게 마스카라를 했는데 하나도 번지지 않았거든요. 제 피부 미쳤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마스카라를 했는데 4시부터 밖에 나가 있었는데 7시 28분이거든요. 지금 눈화장이 하나도 번지지 않았어요. 피부 화장도 번지지가 않았어요. 게이지크 무드업 마스카라 롱앤컬 02 초코 브라운 색상이에요. 머리를 탈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진한 화장을 하게 된다면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올영에서 원플원 하길래 구매를 했거든요. 키스미가 제 눈에는 정말 안 번지는 마스카라라서 키스미나 에뛰드 제품을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원탑으로 안 번지는 것 같아요. 마스카라가 조금 내려오면 어떡하지? 번지면 어떡하지? 고민 해결을 이 마스카라가 딱 잡아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는 마스카라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붉은 브라운 색상이라서 오묘하게 예쁜 색상의 마스카라예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짠!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쇼코마보니 바비 컬렉션으로 나온 샌들인데요. 굽이 어마무시합니다. 이 구두에 대한 슬픈서를 얘기를 하자면 떼졌어요. 내가 이걸 추천 영상에 넣을까 말까 싶다가 여름 샌들에 신기 너무 예뻐서 들고 오긴 했는데 이거를 시미 헤이즈 행사 때 이 신발을 신고 가려고 했는데 진짜마자 떨어진 거예요. 하트 모양의 큐빅이 달려있는 신발이고 슈코마보니 앰버서더인 장원영님도 다른 색상으로 착용을 하셨더라고요. 저같이 키장녀 분들한테 정말 알맞는 키 높이 굽이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는 신발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앞이 2.5cm고 뒤에가 8cm인 샌들인데 핑크 색상이랑 데님 색상 그리고 블랙 색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데님 색상도 너무나도 예뻐요. 이런 느낌의 샌들이고요. 귀여운 삭스를 착용을 하고 신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비 오는 날 신었었는데 막 그렇게 미끄러지지는 않았었어요. 반짝거리는 에나멜 소재라서 블랙인데도 더 보이지 않고 딱 예쁜 샌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의 여름 아이템 추천 영상이 끝이 났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